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주변으로 흘러갔는지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.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수첩을 이제 이렇게 쓰던 중에서 제가 하루는 이제 실험 수업 때 중간에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막 혼자 이제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동기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하고 있다. 그러니까 좀 신기하면서 지금 엄청 신기하면서 막 그것들을 엄청 좋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형이 아 기도 필요한 사람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. 근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자기 또 동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형의 사정을 들어본 즉슨 지갑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. 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형이 중간에 이제 매개자가 돼가지고 막 빨리 이제 너희 사장 얘기하라고 막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갑 잊어버린 걸 때 받아 적었어요.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. 주님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?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. 도와주세요. 물론 이 형도 이제 제 동기였는데요.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이 형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형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형 기도 지갑을 찾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것 같습니다.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형의 눈치를 이제 계속 봤어요. 지갑을 찾았나 안 찾았나 제가 먼저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그 형이 먼저 대답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.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. 보면은 이제 5월 30일 기도했는데 6월 2일 목요일날 이렇게 제가 응답 과정을 적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그 똑같은 실험 시간 때 다른 실험인가 봐요. 여기 뭐 실험 때 받았습니다. 그 형이 내게 고맙다고 했지만 내게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마워했으면 좋겠다. 이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. 누가 그 지갑을 종합행정실에 맡기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. 이렇게 제가 정하는데 그 형이 이제 제게 먼저 바울아 나 지갑 찾았어 이러면서 누가 종합행정실에 맡겨놓은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. 아 그 형이 하나님을 받겠구나. 하나님을 느꼈겠구나.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작은 기도 수첩을 또 사용하시는구나. 아, 정말 감사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를 쓰냐면은 친구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족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너 F 받으면 어떡하냐. 일단 제가 F 받으면은 4학년 때 F 받으면은 1년을 더 다녀야 돼요.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F 받으면은 더 다녀야 돼요.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직장 가지고 막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한 과목 때문에 학교를 더 다녀야 돼.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야, 너 그러다 F 받는다고.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져내셨어요. 그때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이제 일기에 제가 이렇게 그때 적어놨어요. 10월 20일 일기에 그날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힘들었던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. 이제 그 형의 보호를 위해서 M형이라고 하겠습니다. M형이 점심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다. 내 친구 두근우가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형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. 그걸 그 형이 저한테 알려줬어요. 왜냐하면 자주 족보를 빗나가고 바울이가 공부한 대로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 것을 보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. 참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다.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영광 받으시는구나.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.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친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린다. 제가 10월 20일 날 제가 기록한 일기예요.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걱정을 과는 달리 항상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넘어서 친구들이 아
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다. 정말 시험 문제 어떻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공부한 것처럼 나오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. 또 이제 10월 10일 날 제가 쓴 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됐는데요. 요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에 말씀해 주신다. 그리고 월삭 기도회 때 받은 비전과 드린 결심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심을 느낀다. 그중 하나가 수업 전에 5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기로 한 것인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종종 수업 7분 남겨두고 생각나서 기도하고 하고 이제 수업 가는 길에 아 맞다 기도하기로 했지 이러면서 기가면서 기도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점점 생각이 잘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날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제가 그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어요. 까먹고 있던 내게 기억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가게 해주셨다. 오늘 약물학 시간에 갑자기 제 옆에 앉은 누나가 웃으면서 엄청 뭔가 필요로 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울아 내게도 좋은 구절 보내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울이가 이제 어떤 좋은 글귀를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나 자기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.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. 나는 내심 깜짝 놀랐다. 이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임을 느낄 수 있었다.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. 오늘 뭘 보내드릴지 기도드렸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떠오르게 해주셨다. 보내드렸더니 누나가 정말 좋은 말씀이라면서 이제 와서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마음이 드니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다.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. 그 누나가 이제 비록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.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요즘 영혼구원 사업에 내 안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조금씩 조금씩 열심을 더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린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사람 얼굴 같죠? 하나님께서 나의 동료의 선택을 도우심.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은 이제 제 동기가 이제 군복무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형이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선택이 있었어요. 식약청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복지회관에 갈 것인가.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야 내가 같으면 그뭐 생각할 거 있냐. 나중에 너 진로를 위해서라도 식약청 가라. 다들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형이 이제 그 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형과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침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. 이제 그 형의 사정을 듣게 됐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.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 형이 갈수 있게 해달라고. 이 형이 이제 침례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있는 그런 형이었거든요. 근데 정말 정말 고민하면서 이 형이 이제 아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러고 저는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. 근데 나중에 이제 형에게 형이 나 결정했다고 복지관으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. 시약통도 좋고 복지관도 좋지만 저는 이제 그 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가길 바랬습니다.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. 알고 보니 형이 공익하게 될 곳에 매형의 형제 중한 명이 일을 하는 곳이었던 것이다.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.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 형의 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선택이었다는 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참 그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역사에 정말로 감사해요.